자, 이거를요, 그, 식스플래그 공원, 이거는 제가 달성했어요. 방송 끄고 한번 연습을 한 적이 있고요. 이거, 그레이트 어드벤처. 그, 이 그레이트 어드벤처 건설은, 이거 한번. 근데, 전부 다 이거, 다, 어려운 거겠지? 그러면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냥 이걸로 할게요. 자, 당신은 디자인대로 식스플래그 공원을 만드세요. 놀이기구를 짓거나 자신만의 놀이기구를 만들어 보세요. 공원에 최소 1,500명 이상의 손님을 4년 세월까지 유치하고 공원등급을 600 이상으로 유치하세요. 자, 여기 이거 네, 개인적으로 저는 이 가운데 이렇게 된거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거 여기 이렇게 다 지우고 그리고 일단은 최대한 여기서 돈을 벌어 놓을게요. 그리고 이게 그거야. 그 땅을 갈아 넣는 게 은근히 그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한 타임만 할 거고 다 제거해. 그 롤러코스터 타이쿤 이거 E라고 아시나? 롤러코스터 타이쿤인데 이 뭐냐 와이드 FHD 화면에서 좀 깔끔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오픈 롤코타라는 패치 일종의 약간 오픈형 패치 이거를 따로 받아가지고 실행을 시킨 거예요. 다만 이거는 그 조건이 있어요. 이패 오픈 롤코타 2로 하기 위한 조건은 바로 그 원래 그 롤코타 2를 깔아야 돼요. 자, 출입문 3개. 이거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사실 나는 그 들어가는 문, 나가는 문막 이렇게 있는 게 좋거든요. 어? 도로 이거. 이게 국룰이지. 내가 얼마나 강박증이 심한 사람인지를 그 보여주도록 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한 다음에 여기다가 안내소를 깔아요. 이 안내소는 그 안내소는 네 방향 다 똑같고 그죠? 그리고 지도 가격은 이거 가격은 일단 이대로 갈게요. 그리고 안내소 양쪽에 똑같은 거 깔아줄게요. 자, 그러면, 그리고 일단은 문을 열게요. 그리고 입장료 비싸다고 하니까 입장료를 처음엔 1,000원으로 시작할게요. 입장료 처음엔 1,000원으로 시작하고, 이거 그 건설 시뮬레이션 또는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아, 브로큰 카르마. 그거 약간 그 HTTP랑 그 포세이돈 느낌 나지 않나요? 어쨌든. 그리고 안내소는 이게 모든 방향이 다 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화장실. 이거 만들지 말고 화장실 이 방향으로 열어.
그러면 일단은 아직 손님이 안올 거예요. 왜냐면 만들어 놓은 놀이기구가 없으니까. 아, 하우스 플랜 W23. 자, 그러면요. 나는 이 개인적으로 조금 약간 집약형 사업을 원하거든요. 참고로 여기는 놀이기구로는 입장료 돈을 못 벌어요. 즉, 이식스 플래그는. 그렇기 때문에 음료수 가게가 필수예요. 가격은 그래? 음료수 가격 1200원? 뭔가 마음에 안 드는데? 음료수 가격? 그래, 1000원 하자. 음료수 좀 싸게 팔자. 그리고 양쪽 똑같이 그 음료수 가게를 열어줄게요. 요즘 여름이라 목말라요. 그 목마르고요. 자, 그 다음 이제부터 놀이기구 만드는 거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얌전한 거. 놀이공원의 국룰이죠. 회전목마. 자. 근데 이 회전목마. 이렇게 만들고, 입구 여기, 출구 여기. 자, 그 다음에 입구를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길게 만들어. 최대한. 그리고 테스트하고 열고 브금 켜주시고 네 놀이공원 입장료 못 받아요. 이거 식스 플래그에서는 자 일단 놀이공원이 문을 열었어요. 그 다음에 입구에는 사실 좀 비교적 좀 재밌게 보일 만한 거를 깔아주셔야 돼요. 서커스장, 입구, 출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장 안전한 공원상. 이제 막 개장했는데. 입장료 없죠? 자, 이제 사람들이 오죠? 그러면요.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놀이공원을 확장을 시작하는 거. 아유, 내가 왜 이걸로 해? 엄청난 강박증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주고 직사각형 루트를 딱 만들고 있어요 지금 나는. 그 다음에 이제 놀이기구는 자기가 커스텀을 할수 있기는 해요. 모노레일 같은 거는. 근데 그 자기가 약간 관객들의 그 손님들의 흥미도 뭐 격렬도 뭐 이런 스릴 이런 거를 밸런스를 조절을 못한다 하면 그냥 여기서 추천해주는 거 쓰세요. 범퍼카. 입구, 출구. 자, 입구. 하고 일단 열어. 일단 열고요. 그리고 출구. 약간 진짜 입구 중심으로 노동 집약형 산업을 만들고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이걸 하나 더 만들자. 입구. 출구 없어? 아, 출구 이렇게 만들었네요. 열어. 스릴 트위스터 롤러코스터를 쓸수 있다고 하네요. 둘. 굳이 이 직사각형에 집착을 하고 있는. 자, 그 다음은요. 이제 뭔가 만들어줘야 되겠죠? 또 먹을 거, 상점. 아이스크림. 문 열어. 같은 가격으로 1,000원 맞출게요. 그 다음에 도너츠 가게. 어디서 도너츠를 700원에 먹을라 그래? 던킨이지 그렇게 700원짜리를 만들어? 아, 먼치킨은 좀 한 개당은 좀 싸긴 하다. 아, 일단은 닫고 일로 옮길게요. 그리고 자, 그 다음에는 도너츠 가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만들 가게는 아이스크림. 오케이. 아이스크림? 네, 1,000원. 이렇게 하면요, 이제 조금씩 그 수익이 올라간다? 여기 카페 거리를 만들자, 한번. 도너츠 가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는 핫도그. 입구가 없다고? 다 열려 있는데?
이게 왜? 그 다음에 네, 그냥 여기다 이렇게 만들게요. 이게 길이 오류가 걸린다. 그 다음에 뭔가 좀 폭포 테마 발사. 그리고 프레츠 1,000원으로 내릴게요. 아, 이거 그 게임 그 롤쿼타 이거 몰라요? 그 크리스 소이어라는 사람 알면 말 텐데. 이거 되게 그 옛날에 CD 게임 중에서 되게 유명한 거였는데, 이게 이제 윈도우즈 10에서 돌아가기 위해서 이게 스팀으로 왔어요. 어쨌든 돈은 점점 이제 적자가 돼가고 있죠. 참 뭐 그래요. 돈은 점점 적자고. 하지만 여기에는 대출이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걱정 마세요. 풍선 가게. 짜잔. 열고 풍선은요 500원 하자. 풍선 500원. 기념품 상점. 우산은 가격 똑같이, 인형은 대신에 3,000원. 프리미엄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하나 더 만들자. 이제 응급치료소가 필요해요. 요즘 같은 시국에 의료진 필요하지. 선별진료소. 선별진료소를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 돈 써야지. ATM. 사람들 돈 쓰게 하기 위해서 ATM 기계를 깔아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놀이기구를 귀신의 집. 자, 입구를 만들어 줄게요. 열어.
그리고 출구. 이게 귀신의 집이 생각보다 크구나. 여기 이렇게 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스릴 있는 놀이기구를 좀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죠. 자, 입구는 여기다. 출구는 여기에. 입구를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자, 여기다 하고 연장해. 열어. 이렇게 열고요. 와, 여기 귀신의 집 왜 이리 많이 들어가지, 사람들이? 손님들의 생각. 지도를 갖고 있어. 배고프지 않아, 목마르지 않아. 화장실은 이미 그 공원 입구에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이쯤 돼서 화장실을 또 중간중간에 또 만들어줘야 되겠죠? 화장실. 화장실 여기다 만들어. 그리고 화장실 여기 귀신의 집 나오자마자 바로 갈 수 있게. 귀신의 집에서 그 오줌 지리는 애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여기서 길 보고 구경하라 그래. 아, 불편. 여기다 만들게요. 길은. 그리고 아, 그 다음에 이제 운영비가 쫙쫙쫙쫙 나가겠죠. 자, 그런데요, 이제 여기서 또 장식품. 이거 보고 오줌 발사.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1 바라만 봐도 속이 메스껍대. 자, 이제 놀이동산의 국룰이지. 바이킹을 만들어줄 시간. 입구는 여기, 출구는 여기.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헐, 돈이 없어?
오케이. 이제 바이킹을 열었기 때문에 또 여기가 이제 수익이 많아질 거예요. 근데 왜 오늘 여기 사람들 왜 귀신의 집 엔터프라이즈 막 이런 걸 좋아할까요? 다 지금 범퍼카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안 몰리고 있고요. 지금 뭔가 다들 익스트림한 걸로만 가고 있어. 사람들이 이게 더 자극적인 것만 찾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배출을 시작하겠어요. 마법의 양탄자. 여기다 깔게요. 입구, 출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고요. 출구. 한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요. 이제 이걸 깔 거야. 입구, 출구. 열고요. 입구. 여기부터 하면, 네. 헐, 돈이 없어. 오케이. 열어. 그 다음은요, 가장 깔끔한 공원상. 자, 공원 등급 잠깐 볼까요? 공원 등급 838. 금방 올라가네. 근데 이게 등급은 잘 올라가요. 근데 이게 등급은 잘 올라가는데 손님이 잘 안 와. 손님이 잘 안 오고요. 그리고 안내서 하나 더 깔자. 여기서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챙겨줄게. 이 안내서는요, 사실 그거예요. 그 안내소는 그 사방팔방이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느 방향으로나 깔아도 돼요.
그렇고요. 속이 메스껍대. 그러면 아 돈이 없어요. 선별진료소를 하나 더 늘려줘. 선별진료소 하나를 더 늘려줬고요. 헐. 그리고 이거 버그 걸리나? 여기다 깔아. 모자 1500원. 그 다음에 ATM 기계 하나 더. 광장을 만들어놨죠. 근데 왜 이쪽에다가 광장을 내가 하나 더 만들어놨지? 원래 이게 얘기 아니었는데. 자, 이제부터 자 흥미도 격렬도 멀미도 격렬도 흥미도를요. 이거를 한 왜 못 만든다는 거지? 그래, 여기다 만들자. 돈 더 필요해요? 다 떠. 그리고 자 한 60m까지만 만들게요. 그리고 입구 출구 자
이렇게 하고요. 음악 재생, 발진 자유낙하. 발진 자유낙하밖에 안 되네. 상승 발진, 하향 발진.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거는 높이 테스트 한번 해봐야 돼. 64, 67, 78, 이쯤까지 올라가죠? 82. 86. 90. 101. 시속 101. 한번. 시속 107. 자, 직원 고용할 시간이 왔어요. 정비기술자 고용하고 미화용 고용하고. 111. 참고로 이거는요, 속도를 조절해가지고 이 롤코타가 약간 좀 그 특이한 거 즐기는 사람들한테는 그 뭐냐 어느 정도를 그 어느 정도의 그 요소 때문에 재밌냐면요, 사람을 죽일 수가 있거든. 목숨 걸고 타는 놀이기구예요. 여기서 속도 좀만 더 올리죠? 저거 목숨 걸고 타야 돼요. 그 목숨 걸고 타야 되는. 그러니까 뭐 그런 컨텐츠고요. 자, 한 다음에 이거를 깔아줄게요. 아, 돈이 없어요? 쏘세요. 역시 자이로 드롭이 최고인가? 그래, 공원 깨끗하고 깔끔해야지. 한 이쯤 더 만들고. 아,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를 만드느냐. 봐봐, 이거 런치드 트리플 사람들 이것도 엄청나게 몰렸잖아요. 이거 대기줄이 엄청나게 그 길기 때문에 사람들도 관심 잡아놓을 게 또 필요하죠. 전망차 하나 깔자.
아, 돈이 없어, 또. 자, 전망타. 음악 트이고요. 리프트 회전 모드. 자, 이거 테스트 결과 한번 볼게요. 경렬도 매우 높음. 경렬도 매우 높음. 시속 111km. 그리고 그 다음에 또뭘 만들냐면요. 아, 손님 점점 늘어나죠? 흥미도 보통 전망차는 그리고 풍선 가게를 하나 더 만들게요. 풍선 가게 하나 더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뭔가 큰 거를 만들고 싶은데. 자, 이제부터 롤러코스터를. 오, 비 온다. 우산 팔리죠? 와, 우산 쩍쩍쩍쩍 쓰죠? 돈 벌리는 소리가 들리죠? 와일드마우스. 아, 돈이 없어요? 여기다 만들고. 입구가 여기네요. 아, 이게 아닌데. 야, 회수. 아, 이거 불편해.
이거 도로는 회사할 수 있는 만큼 다 회사하시고요. 일일이 이걸 다 오른쪽으로 누르고 있어, 지금 난. 돈 번다고. 아. 다시. 아, 입구를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네요. 됐고요. 차량 6대 열어. 그 테스트 얼마나 돌리는지 한번 봐야죠. 와, 이제 손님 올라가죠? 됐어요. 어쩐지 이걸 사람들이 안 타더라? 그리고 하나 더 만들자. 회전 와일드 마우스. 됐고요. 오, 이거 흥미도 매우 높음이라고 나왔어요. 아니, 흥미도 높음. 이건 테스트. 그리고, 야, 손님 787이에요. 보안 등급 쭉 800대가 유지되고 있고요. 와, 손님 점점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한번 큰 거 만들어 볼까? 와. 만들어. 입구, 출구. 이 방향으로 아 이거 못 만드네. 출구를 에이씨, 여기까지 와. 문 열어. 포스터를 엄청 큰 거를 만들어놔요, 여기다가. 어그로 끌기 딱 좋죠, 이제. 그 다음에는요. 이거 하나 하자. 열렸고 이 코스터는 얼마나 크길래 테스트 결과도 아직 안 나왔어.
해저목마 보장. 이거 아직 테스트 결과 지금 난 보고 싶은데. 이게 아직도 안 끝났나요? 되게 길다. 이게 이거 롤코타 방송 막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거의 그냥 작품을 만들거든요? 어쨌든 다 왔기 때문에 이게 테스트가 나와야지 손님들이 많이 오거든요? 최대 속력 67km 도 높고 경렬도 매우 높고 와요. 그러면 사과 토피 사탕. 1,000원. 그리고 선별 진료소죠. 선별 진료소를 하나 더 만들고 그럼 이제 익스트림한 거를 이 멀리 딱 깔아놓을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멀리까지 오게 돼요. 속이 메스껍다고? 누가 토했어? 하면 안 되는데? 토하면 갖다 버릴 건데. 어쨌든 360분. 여기 딱 하면 되네요. 입구, 출구. 여기 딱 하고요. 출구는 그냥 이렇게 나와.
스윙워드? 바로 타네. 그렇고 그 다음에 안 깐 게 이 중엔 뭐 없죠? 태우고요. 오, 손님 벌써 1000명 넘었어. 오, 생각보다 지금 진행 빨리 되는데요? 벌써 1000명은 넘다니? 목표가 1500명 넘어가면 성공이거든요? 지금 등급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금 손님 1500 오면 이거 목표 달성이거든요? 어쨌든 지금 조그만 지역에 노동 집약형 산업으로 지금 엄청 성공하고 있는데 그리고 초기 매수 껍데 포함한 사람 없죠? 어, 포함하면 빠뜨리려고 그랬는데 포함하면 빠뜨리려고 그랬거든요.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면 안 될까? 우등코스터 흥미도 9.3.
왜 건설을 못하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네요. 좋아요. 아, 근데 이거 너무 단순하다, 디자인. 흥미도 좀 높은 거? 왜 이거를 못 간다 그러는 거지? 이거 뭐 제약이 많은 게 좀 많은데요? 역시 못 갈아요. 이것도 못 갈고, 이것도 못 갈고, 왜 못 가는 게 많아? 이것도 못 가라. 이것도 못 가라. 이거 못 가네요? 오, 이거 깔 수 있다. 안전항공회사? 이 강에다가 깔고 타라 그래. 그럼 이거 돈 때문에 못 간다는 건가? 설마? 그리고 선별진료소를 하나 더 만들어줘야 되겠지. 내려와, 청소해. 여기서 짜잔, 이렇게 돌고 내려가고 타고 이렇게 이 우든 코스터는요 이렇게 끝나는 거. 날강도 원래 포르투갈이잖아. 그거 알아요? 파블로 벤투 감독도 포르투갈 출신이잖아.
이거 한번. 그치, 격렬도 매우 높지. 340명. 그러면 어디다 또 깔아보고 싶은데. 뭔가 나는 그냥 우등 코스터를 한번 여기다 깔아보고 싶었어. 뭔가 물 근처에다 다 깔아보고 싶어. 코스터. 아니야, 워터코스터 말고. 자, 이제 여기다 만들어야 되네. 아. 아. 그냥 여기다 이렇게 깔 걸. 돈도 없는데. 저기 나중에 치울게요. 자. 문 열어. 그리고 출구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뭔가 좀 흠이긴 한데 그냥 귀찮은데 그냥 이걸로 할게요. 그리고 지금 코스터를 큼지막한 걸 세 개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 조그만 거 하나, 조그만 거 둘, 큼지막한 걸 세 개를 만들어 놓으니까요 이제 더 이상 대출이 안 돼. 그래도 이제 손님이 지금 팍팍 늘어나고 있어서 재정은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제 대출은 큰 거를 못해. 뭐 어쨌든 지금은 그래요. 흥미도 매우 높은. 역시 흥미도는 매우 높아요. 이게 흥미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게요. 여기다가 내가 그걸 만들어 놨어요. 이 여기다 이거를 일부러 그 물 위에서 타고 가게 롤러코스터들을 롤러코스터들을 딱 그 물 위에서 탈 수 있게끔 만들어 놔. 물에 빠뜨리는 그 흥미도를 배가시키는 거죠. 근데 진짜 여기 엄청나게 복잡한 거 말고는 여기는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가 사람이 진짜 휑하다. 그리고 우등코스터가 생각보다 안 크다는 거. 이게 우등코스터거든요? 생각보다 안 커요. 그리고 이게 기가코스터고 리프트 체인 속력 안 올라가네. 자, 이거 한번 구경해 볼래요? 열차에.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한 바퀴 또 도는구나. 그냥 끝나는 게 아니네요. 와, 이렇게 멀리까지 또 도네. 또 이제 내려간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지금 더 이상 뭔가 대출을 못 받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 공원 등급은 아 근데 공원 등급 나 떨어지고 있다. 공원 등급 떨어져 있으면 미화원을 더 고용을 하시고요. 안내소사? 5번이고 안내소사? 길 있는데? 네, 공원 등급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손님은 일단은 그 지금 벌써 1300이에요 1500까지 가면 미션 성공이거든요.
4,500까지 가면 지금 성공인데. 어쨌든 이걸로 뭐 완성한 건 아닌데. 완성을 못해서 그렇지. 여기다 뭐 하나 더 만들자. 흐린 거 뭐 하나 좀 편한 거 있나? 입금엄청? 범퍼카 입금? 미니 헬. 돈이 없구나. 카레 이름. 비싸구나. 더 이상 대출이 안 되는데. 입구 그냥 이렇게만 하자. 진짜 만들 수 있는 만큼 다 팠다. 공원 등급 다시 800으로 올라갔고요. 손님 수 1312. 자, 이제 입장료를 2,000원으로 올려볼게요. 입장료 수익을 좀 더 벌어야지. 지금 이거 재정 마이너스 가는 건요, 그 직원들 급여 나가는 거예요. 광고 한 번도 안 했거든요. 나 지금 광고 한 번도 안 때렸는데 광고비 한 번도 집행 안 했는데 지금 이래요. 지금 여기 코스터를 큰 걸 세 개를 만들어 놨는데 인버티드 롤러코스터 만들 돈이 없다. 손님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손님은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목표가 4년 10월까지인데 지금 2년 7월이에요. 아직 시간 많아요. 손님 수만 유지하면 돼. 입장료 2,000원으로 올려도 뭐 그리고 고용 하나 더 하고요. 고용 하나 더 하고 엔터테이너 고용.
아, 돈이 없어요? 안 내서. 안 내서 사람 어디 갔니? 몰라? 1333명? 손님은 꾸준히 많이 와요. 근데 이제 뭐 수익을 올릴 방법이 뭐가 지금 일단 입장료를 올렸는데요. 지금 진료소를 뭐 더 깔아줄 돈이 없는데 직원을 더 고용할게요. 더 고용을 하고 그리고 일단 고용을 더 해? 최대한 그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그러면 등급은 다시 쭉 올라가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그래 여기까지 사람들 잘 오죠? 오 여기 많이 오네? 한 여기다가 뭘 깔아줘야 되는데 돈이 없네 이제. 그래도 1500까지는 금방 갈 거예요. 이제 여기서 뭐 더 할 게 있나? 그러면 속이 메스껍다고? 저기 나 통하는 사람들 좀 격리 좀 지키고 싶은데 격리 공간을 안 만들어놨어요. 이제는 격리 공간을 안 만들어놔가지고 지금 큰일났어. 속이 메스꺼워? 속이 메스꺼워. 속이 메스꺼워가 왜 40명으로 제일 많아? 아니 메스꺼워는 화장실을 가. 응 메스꺼우면 화장실을 가요. 화장실 화장실. 속이 메스꺼우면요 선별진료소 안 가네.
근데 이제 그럴 수는 있네요. 초기 메스꺼워 하는데요. 여기 보면 배고픔 많은데 야, 나 먹을 거 먹을 집 사놨잖아. 여기다 먹을 집 사놨잖아. 응? 보유한 돈 많구만. 화장실 잘 안 가네. 격렬한 선호하는 놀이기구의 격렬도 9 미만. 멀미 참을성 낮음. 아, 이거 그 롤러코스터 타이쿤이라고 알아요? 롤코타? 그 롤코타 2. 근데 이제 이거를 윈도우즈 10에서 와이드 화면에서 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롤코타 패치를 좀 썼는데 이거 그거예요. 그 목표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약간 일종의 그 수익이 목적인 미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손님을 몇 명 유치하세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공원 등급을 얼마로 유지하세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등급은 지금 그래도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손님 수 지금 1370, 1500까지 가면 성공이거든요. 와, 입장료 올렸는데도 근데 입장료를 더 올리면 안 될 것 같아 지금. 사실 그리고 이 식스플래그라는 지도는요, 놀이기구로는 수익을 못 받아요. 놀이기구마다도 입장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지도에서는 놀이기구로는 그 수익을 못 받아요. 아, 이 시국에 놀이공원한테 대리만족이라고? 하여간 그렇고, 근데 지금 이게 지도가 너무 넓으니까요, 여기에 지금 몇 가지 놀이기구들을 아주 그 노동 집약형 그 여기에다 투 집중을 시켜놨고요. 여기에 이제 조그만 코스터 하나, 관람차 하나, 조그만 코스터 하나, 뭐 바이킹 뭐 이런 거, 네, 조그만 놀이기구, 그리고 큰 거 하나, 큰 거 둘, 그리고 큰 거 셋.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입구는 되게 여기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여기는 사실 이제 놀이기구 타려고 가는 사람들밖에 없죠. 근데 속이 메스껍다는 사람이 왜 이리 많을까요? 미화원 10명을 늘리고 경비원도 10명. 공원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좀 직원을 많이 고용해야 돼요. 자이로드롭 쓸 수 있다는데 지금 자이로드롭을 만들 돈이 없네요. 자이로드롭 쓸 수 있다는데 돈이 없어요. 그렇고요. 뭐 그렇고 어쨌든 되게 막 되게 쪽다랗게 막 많이 만들어놨다. 이게 쪽다랗게 많이 만들었고요. 그 자, 이제 1387이에요. 손님이. 아, 공원 등급 또 내려가려고 그래. 이러면요, 직원들을 일시키는 방법이. 청소시켜. 2번은 너는 일로 가.
여기는 그리고 토할 일이 없죠? 여기는 토할 일이 없는 돌이기 때문에 토할 일이 없으면 거기에는 굳이 뭐 관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그 이 롤코타는요, 이따가 미션 달성하면 보여줄게요. 미션을 달성하면요, 그 다음에 뭐 하나 보여줄 건데, 등급 928, 손님 1400. 그래도 입장료 2,000원 다 되고 들어오네. 내가 1,000원에서 2,000원을 올렸거든요. 입장료를. 입장료를 뭐 2,000원을 올렸는데, 어쨌든 입장료를 올렸는데 지금 생각보다 사람들이 잘 온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잘 온다. 뭐 그렇다는 거고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잘 오고요. 약간 내 취향인 것 같아. 이 롤러코스터를 이 물가에다가 만든 일종이 약간 내 취향이죠. 자, 이제 1,400이 넘었기 때문에 매우 빠른 속도로 1,500까지 빨리 가도록 하겠어요. 여기서부터는 네, 이제 뭐 굳이 여기서 더 만들 수 있는 돈이 없거든요. 재정이 점점 밑으로 내려가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네, 여기가 이래요. 이런 공원이야. 여기가 조금 흠이긴 한데 비가 오죠. 어쨌든 그래서 그 뭐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커피 가게. 돈 없어. 1,459까지 올라갔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고 오, 1,485. 1,490. 자, 이제 정상 속도로 돌아왔어요. 이제 끝날 때가 됐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끝나는 순간을 한번. 와, 근데 여기만 보면 진짜 엄청나다. 자, 1,493. 1,493. 이제 좀 빨리 늘어나야 되는데. 1,494.
1494 1495 그래서 대출 한도가 딱 될 때까지 만들 수 있는 것만 다 만들면 돼요. 이렇게 하면서 1496 1497 1498 1499 1500 자, 성공했죠? 목표 와, 회사 가치가 무려 1억 원이래. 회사 가치 1억이 넘었어요. 시나리오 목표 달성을 했고요. 그러면 와, 재정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어요. 마이너스가 됐고요. 공원 가치가 2억까지 올라갔던 점. 공원 가치가 2억이고. 아, 이거 수익 이렇게 팍 내려갔던 건 그거예요. 그 롤러코스터 만들었을 때. 광고 한 번도 안 하고도 이거 성공했고요. 광고 한 번도 안 하고 성공했고요. 아, 그러면 예, 이제 임무를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제가 롤코타에서 할 수 있는 짓을 하나 보여줄게요. 모든 손님 속이 메스꺼워. 속이 메스껍다고? 노래기구 타고 있네? 속이 메스꺼우면요, 여기 이렇게 떨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물에 빠져서 네, 사람을 인위적으로 그 죽일 수가 있는 게임. 그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지금 여기다가는 내가 안 만들어놨는데 그 이걸로 한번 해볼까? 이거를 이렇게 떨궈가지고 자 네 이렇게 노비기구를 부술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이렇게 뿅뿅 네, 이럴 수 있다는 거. 방송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들 실제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요 이거 공원 등급 팍팍 내려가요. 네. 뭐 어쨌든 뭐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롤코타 한 바퀴 한번 그냥 보여드렸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 그냥 보여드린 거예요.